버그 라슨이라는 사람 아세요? 잘 모르겠네요.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굉장히 핫해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떤 거냐면 이렇게 뭐 놀라운 소식은 아닌데 뭐 자꾸 이렇게 태클 걸 놀라운데 아니 기대하겠습니다. 네, 온누리 상품권하고 현금으로 같이 지급하는데요. 300만원에서 50만원 있네요. 지금 여기 위에 보여드릴 자료화면 지금 나오고 있죠? 아하. 거의 풀코스로 여기도 막 쏜다 이 정도면 패턴 꿀성대 우왕 굿 뭐 이런 거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참 저렴하네요. 네. 이사입니다. 정말 재미없네요. 부드럽고 친근하게 다가가는 보도 뉴스 탑10. 네, 바로 그게 저희 철학입니다. 그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조속 그 근절시키기다 주세기 위해서 이거 모자 좀 차시죠. 이 표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네네네. 이게 뒤적뒤적 그래도 방송인데. 아니 아까 저기 꺼내놨는데 어디 갔지? 원삼년 저녁 토지거래 그 신고를 하지 않고 토지거래를 하게 될 경우 파기를 당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투기라든지 땅 이런 거 사실 관심이 전혀 없는데 유독 용인 원삼년 과열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혹시라도 진짜 박차 타게 될 경우 박어사님 그 경기도의 3대 가치 당연히 아시겠죠? 아 공정, 평화, 복지. 아 네.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네. 전국 최초요? 네. 저는 참 최초, 최고 이런 걸 상당히 눈에 들어옵니다. 좋아하시죠? 그렇죠? 네네. 네. 근데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이화영 경기 평화부지사. 아, 남북 관계, 국제 관계, 경제 협력, 그리고 민간 단체, 언론, 법률, 뭐 그야말로 이제 어벤져스라고 완벽하네요. 북측 대표단이. 네. 근데 경기도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네, 네. 저도 있었죠. 네. 네. 대표적으로 옥류관 네. 이게 대통령님 저도 매니아인데 도민분들이 딱 들으셨을 때 와, 이제 경기도가 진짜 남북 평화 협력을 위해서 진짜 일 많이 하는구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 태평 성대를 꿈꾸는 방송 뉴스를 읽어주는 남자 태평 꿀성대 박어사입니다. 아메오사 출구다. 첫 번째 코너는요 이규 이슈 시간입니다. 그 전에 이규 이슈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신데요. 자 이규 이슈. 네. 더그 라슨이라는 사람 아세요? 어차피 제가 안다 그래도 설명해 주실 거잖아요. 네. 이 봄이란 설사 눈 녹은 진창물에 발이 빠졌다 하더라도 휘파람을 불고 싶을 때이다. 봄이 되니까 마냥 좋은 거죠. 잘 모르겠는데.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굉장히 핫해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떤 거냐면 기본소득 콘텐츠 개발 공모전을 실시 중인데요. 아하. 기본소득에 관심 있는 분들 모두 누구나 그 원래 공모전은 다 그렇죠. 이게 거주자 외에 제주도 살다가도 내가 이거 마음에 드는데 지원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국민 누구나 그렇죠. 예 그렇게 뭐 놀라운 소식은 아닌데 뭐 자꾸 이렇게 태클 걸 놀라운데 아니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청자분들이 되게 집중하고 계시는데 이런 건 되게 방해 소식이 아닐까요? 접수 기간은요 4월 14일까지인데요 경기도의 소리를 클릭하신 후에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소득 지식 영상 3건을 꼭 보신 후에 지원 진행이 가능하다고 해요. 기본소득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알고 계셔도 영상을 보신 후에 참고하시면 아마 이 콘텐츠 제작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네네. 태평불성대를 참고해 주시면 그렇죠. 아 맞아요. 우리가 요즘에 네.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죠. 그쵸. 꿀성대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도움 드릴 방법을 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모 내용이 궁금하네요. 아, 기본소득을 알리는 동영상 40초 이내 그리고 만화는 8컷 그리고 포스터는 8절 크기 형식인데요.
초등학생들은 그림일기 형식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작하신 후에 영상과 만화, 포스터는 스캔 파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스마트폰 그림 그린 거를 또 전문으로 하시고 전시회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하나로도 충분히 간편하게 제출하셔서 상을 받으실 수도 있다. 좋은 팁이네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좀 친근하게 눈 알 수 있게 이해하기 쉽게 기본 소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냥 뭐 저게 전국 1등한 친구한테 비밀이 뭐냐 그랬더니 교과서 중심으로 봐라 뭐 이런 내용. 근데 정말 적용이 안 되는 정말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자, 시상금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온누리 상품권하고 현금으로 같이 지급하는데요. 30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래요. 300에서 50만 원. 꽤 높은 상금입니다. 요즘에 보면은 이 정도 상금이 되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주 만족할 만한 그런 공모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네. 오기 전에 요거 거의... 자르고 요거 다시 한번 다시 큰 코 자르고 오늘 유독 유독 실수를 많이 하시네. 우리 질문은 다음 질문은 군대요? 여기 군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죠? 군대요?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부터 너랑 나랑은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바쁘신 일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어서 그 행복한 공유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아, 행복한 공유요? 네. 경기도의 행복하세요라는 건데요. 행복하와 함께 즐거운 가족 나들이를 계획해보시는 건 어떨까 하고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네. 이게 뭐냐면 경기도 공용 차량 중 주말이나 공휴일 등에 사용하지 않는 차량 있잖아요. 네네. 요거를 공유하는 제도예요. 아하.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하는 제도인데요. 좋네요. 네. 그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분들만 사용이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하. 경기도의 거주자분들 중 기초수급자분들이나 차상위 계층,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북한 이탈 주민 가정, 다자녀 가정이신 분들이 사용 가능하십니다. 네. 근데 여기서 좋은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예예. 예. 어떤 겁니까? 차량 이용하면서 문화관광지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한국민속촌, 의왕 레일바이크, 광명동굴 등 이용 가능한 문화관광지가 더 있긴 한데요. 네네네. 지금 여기 위에 보여드린 자료화면 지금 나오고 있죠? 아하. 여기를 보시면 이용 대상과 차량 수령, 장소, 그리고 이용 가능한 문화관광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경기도와 도민을 서로서로 좋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풀코스로 그렇죠. 경기도가 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 정도면 태평꿀성대 우왕굿 뭐 이런 거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하라고요? 한번 할까요? 어떻게? 태평꿀성대 우왕굿. 우왕굿. 네. 네, 참 저렴하네요. 네. 태평꿀성대 우왕굿. 어떻게 이용권을 발급받냐면요. 네네. 촬영 수령하실 때 카드를 지급해드린다고 해요. 그래서 발급받으신 카드를 통해서 민속촌이나 레일바이크 등 이 문화관광지를 방문하실 때 그 카드를 통해서 입장권을 받으시면 됩니다. 간편하군요. 네. 신청 시 이제 보험 관련 내용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참고하셔서 이용에 문제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모든 내용이 다 경기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관공서 홈페이지다 그러면은 조금 뭐랄까 딱딱하다 이러면서 잘 안 들어가게 되잖아요. 주로 우리가 유명한 그 포털 위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타이밍에서 경기도 홈페이지 우왕국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합시다. 자, 경기도 홈페이지 우왕국 이사입니다. 정말 재미없네요. 자, 지금까지 이기호 이슈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유시마루의 보도뉴스 주간 탑 세븐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주위에서 유시마루가 누구냐? 정말 마시마루라는 캐릭터하고 똑같다. 귀엽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소비자 보호센터. 근데 이 소비자 보호센터가 맞나? 뭐 KR. 네. 지지투어.5R. 아, 영어에 상당히 약하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술 드셨어요? 그러니까 미세먼지에 되게 취약하신 것 같아요. 한 3천, 4천 이 정도로 가시 이게 떨어지네. 부드럽고 친근하게 다가가는 보도 뉴스 탑 10. 네. 바로 그게 저희 철학입니다.
진짜. 1위부터 또 7위까지 준비하셨죠? 네, 네. 7위부터 한번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7위. 그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조속 착공 방안 간담회가 이제 지난 19일 그 도청에서 열렸는데요. 네, 네, 네. 그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을 위한 그 간담회였습니다. 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뷰티 엑스포가 인도에서 열립니다. 네. 아, 인도네시아. 네. 네. 그다음에 근데 비파라치 비상구를 이게 원래 막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막은 거를 이제 찍어서 신고를 하면은 현금 5만 원. 아. 현금 5만 원 주기로 했어요. 5만 원. 그럼 8년 만에 부활이면 부활을 하더라도 네. 이제 그런 부분까지 좀 잘 개선이 되면서 부활이 되면 좋겠네요. 그죠? 그렇죠. 이제 홍보를 하고 많이 알리면은 이제 사람들이 보고서도 인식을 하겠죠. 아, 저게 이제 우리 안전을 위해서 찍으면서 다니는구나. 아하. 자,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예정인 용인 원산면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대학원을 경기도 수원에 유치하기로 하고 도와 경기도하고 성균관대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이거 중요합니다. 이것도 네. 수술실 CCTV 활용 네, 네. 이게 좀 늘어나고 네. 그 환자들도 수술실에 이걸 요청하는 게 좀 늘고 있다. 그렇군요. 네. 네. 경기도 회계관리 시스템을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는 100% 도입을 아, 했습니다. 그렇군요. 유기가 참 궁금한데요. 유기. 유기. 네네. 그 인도의 인구 순위가 세계에서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인도요? 인도네시아요? 인도네시아요. 인도네시아가? 네. 찍어보겠습니다. 네. 10위. 10위. 아, 너무 인도네시아를 무시하는 것 같은데요. 아. 일단 1위는 어딜까요? 1위는 뭐 당연히 중국이겠죠. 그렇죠. 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중국. 현재 14억 2천. 2위는 바로 인도죠. 아, 2위가 인도. 인도입니까? 인도. 3위. 3위? 3위 어딜까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3위 인도네시아. 3위는 바로 미국입니다. 아, 미국. 미국이 네. 3억 한 3천, 4천 네. 이 정도로 네. 네. 아, 가시네. 그 정도로 3위예요. 네. 그리고 4위가 바로 인도네시아인데요. 네. 이게 중요한 게 그렇군요.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네.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그 뷰티 엑스포를 했는데 네. 60개 회사, 80개 아. 부스가 이게 지원을 한 거예요. 이 인도네시아의 화장품,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규모가 네. 최근 3년간 매년 68%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인도네시아에서요? 8천만 명이 화장품을 쓴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아, 대단한 거예요. 잠재 시장이나 뭐 지금 오픈된 시장이나 앞으로 보면은 네. 엄청난 겁니다. 인구가 많은 곳에서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번씩만 찍어발라도 우리나라가 또 세계에서 최고 가는 그 화장품 기술을 그렇습니다. 가지고 자랑스럽죠. 제조 기술. 네. 네. 앞으로도 화장품 산업도 좀 호황을 계속 누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한 4위 정도를 한번 보실까요? 네. 반도체 클러스터 들어서는 네. 원산면 그렇죠. 전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네. 지정. 그러니까 이 허가구역을 지정한 이유가? 허가구역을 지정을 한다는 게 이게 투기나 뭐 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표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네네네. 이게 뒤적뒤적 그래도 방송인데 모자 좀 차시죠. 아니 아까 저기 꺼내놨는데 어디 갔지? 아 도착했네요. 아. 이규 이슈. 아 여기 있었구나. 네. 이규 주무관님. 이 표를 보시면 아실 텐데요. 아하 네. 이거죠. 네. 네. 이게 이제 뭐냐면 도시 지역이냐 비도시 지역이냐 네. 이거에 따라 면적이 틀립니다. 아. 거래 시 신고하는 게. 또 주거 상업 농지 임야 그 용도에 따라서도 틀리고요. 네. 이 토지 허가 구역에서 그 신고를 하지 않고 토지 거래를 하게 될 경우 네. 무효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사기를 당할 가능성. 또 있다는 겁니다. 아, 요즘... 반드시 네네. 원산면에서 땅을 토지를 거래할 때는 그 신고를 하고 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투기라든지 땅 이런 거 사실 관심이 전혀 없는데 이 유독 용인 원산면 뭐 SK 하이닉스 관련해서요. 그 과열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을 하면 예, 그런 부분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투기 땅 투기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더 이상 경기도에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혹시라도 진짜 막차 타게 될 경우 그냥 이게 망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경기도 회계관리 시스템. 네. 네. 쉽게 얘기하면은 에듀파인이에요. 에듀파인. 유치원하고 네. 학교에 쓰는 회계관리 시스템 에듀파인인데 경기도에서도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공공기관, 직장 어린이집 등에서 그러니까 공공 어린이집에서 100% 도입했어요. 네. 작년에 도입한 지가 한 6개월 만에. 네. 830곳에서 이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관리를 하겠다 이런 목적보다는 뭐냐면은 영세합니다. 많은 어린이집들이 영세한데 그 영세한 곳에서 회계 관리를 이제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의미 그 이해를 하시면은 더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당장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익숙치 않아서 힘들고 서로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멀리 내려다 보면 결과적으로 반드시 했어야 되만 일이고 꼭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런 부분은 서로 이해하면서 네, 공정하고 평화롭고 정의로운 네, 경기도를 만드는데 서로 앞장을 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네. 바람입니다. 아, 바람. 바람. 네, 바람이라고 합니다. 전직 기자 출신답게 네,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알찬 준비를 해오신 유심하루의 보도뉴스 탑7 유진상 주무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통 벌크업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대변인실의 목욕탕이라고 불리는 사나이죠. 박민수 주무관 모셨습니다. 네. 아, 예. 반갑습니다. 네네. 목욕탕 박민수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눈, 코, 뜰 수 없이 진짜 바쁘게 지냈습니다. 네네. 가정에 우환 같은 거 있으세요? 뭐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아, 걱정이 됩니다. 예, 요즘 목욕탕 박민수 주무관이 약간 투덜이 박민수 주무관처럼 되는 것 같아서. 네네. 업무를 하는 가운데 저희가 정해진 부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체계를 좀 명확하게 좀 잡고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잖아요. 오늘은 어떤 보도 자료를 소개시켜 주실 거죠? 이제 경기도가 일을 한번 제대로 딱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첫 체계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예, 그런 부분과 관련한 예, 보도 자료 두 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경기도의 3대 가치 당연히 아시겠죠? 아, 공정, 평화, 복지. 아, 네, 이거 모르면 네. 이 공무원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근데 네. 오늘 그 들고 나온 보도 자료는 그 3대 가치 중에서도 평화와 네. 관련한 내용입니다.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남북평화정책자문기구를 출범했다는 내용입니다. 아, 네. 전국 최초요? 네. 저는 참 최초, 최고 이런 거 상당히 눈에 들어옵니다. 좋아하시죠? 네네. 네. 근데 남북평화정책자문기구 정확하게 뭡니까? 이게 사실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일들은 대부분 사실은 정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었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사실상 뭐 우리 처음 하는 일이나 우리가 이제 방송을 찍는 것처럼 처음 하는 일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리고 좀 최근에 이제 그 뭐 문재인 대통령님과 그리고 이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 이제 남북 평화 모두가 이제 조성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경기도에서도 이제 남북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두 정상이 닦아놓은 큰 길, 경기도가 앞장서서 다져 나가겠다. 네. 큰 물줄기를 트는 거는 정부가 했으니까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네. 네. 남북 할 수 있는 남북 교류 협력들을 해 나가겠다는 거죠. 완벽하네요. 그런데.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 하는 일이다 보면 네. 서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정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모를 수도 있고 네. 관계라든지 어떤 소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네. 자문기구를 조성을 해서 네, 그 자문을 받는 네,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이런 어떤 자문기구 역할을 담당하는 거를 출범을 했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네요. 자문기구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이제 뭐 정치, 행정, 경제, 법률, 언론, 뭐 학계, 민간단체 그야말로 각계 각층의 전문가 32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제 위원장은 이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님하고 그다음에 이화영 경기 평화부지사 이 두 분이 이제 공동 위원장을 맡으셨고
그리고 네. 나머지는 전부 이제 외부 전문가 분들인데 그야말로 남북 관계, 국제 관계, 경제 협력, 그리고 민간 단체, 언론, 법률, 뭐 그야말로 이제 어벤져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이렇게 30명이 딱 구성이 됐습니다. 경기도가 그 남북 평화협력 부분에서도 역시 앞서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소개해드릴 보도자료도 뭐 사실 체계를 이제 갖추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네.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가 이제 개성에 있는 그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안에 광역단체 사무국을 설치해달라는 것을 정부에 정식으로 건의했다. 네. 뭐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사무국 이게 정확하게 뭡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하고 중앙정부 그리고 북측 이렇게 이제 세 개를 연결하는 이제 소통 창구다. 아하.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이제 남북 교류 협력이라든지 이제 그런 관련 것들은 대부분 다 이제 정부를 중심으로만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도 생각해 보니까 그 굉장히 필요해. 이거 우리도 이제 남북 교류 협력 이런 것들이 이제 열심히 이제 해 나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조금 좀 어떤 그런 소통 잡고 같은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동의를 했고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치단체를 전부 다 해가지고 이제 자체적인 검토를 거쳤어요. 그래서 이제 만장일치로 이건 필요하다. 아하.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예. 라고 해서 정부한테 좀 이거 만들어주세요. 라고 건의를 한 거고 지방자치단체들이 남북평화협력 관련 일들에 대해서 한번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부가 건의안을 좀 수용을 해가지고 이거 좀 잘 통과돼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조금 더 활발하게 남북교류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어떤 창구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기도가 주도를 해서 17개 광역시도가 함께 광역자치단체 사무국을 설치해달라는 내용을 전달하게 된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 체계를 잡는 일, 이거하고도 역시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인 것 같고. 네. 근데 이게 앞으로 많은 일들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을 추진을 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가 굉장히 이제 다양한 남북 교류 협력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뭐 잘 아시겠지만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이제 그 북측 대표단이 이제 경기도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네, 저도 있었죠. 판교에서 자율주행차도 타시고 우리 경기도의 선진 농업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경기도 농업기술원도 방문하시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관련해서 뭐 얘기한 내용들이 많아요. 뭐 이제 대표적으로 옥류관 이게 평양냉면 제가 또 매니아인데 옥류관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농업 분야 협력 그리고 이제 뭐 감염병이나 이제 전염병 같은 거 발생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좀 공동으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뭐 유엔 제재 하에서 이렇게 가능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이 참 경기도가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에 항상 앞장서고 있다. 이런 자부심이 듭니다. 네. 자, 앞으로 또 많은 사업이 있겠죠. 네. 네네. 뭐 굵직굵직한 일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논의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북한 문제 관련해서 경기도가 앞장서고 있고 앞으로도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네, 역시 경기도가 항상 앞서가는 경기도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대변인실의 목욕탕이라 불리는 사나이 박민수 주무관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태평 꿀성대 4화를 시청하셨습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봄은 계획과 시작의 계절이다. 최근에 저도 이 따뜻한 봄을 맞이해서 헬스장을 열심히 끊어서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살을 빼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헬스장을 끊고 열심히 다니려고 했으나 역시나 이틀 나가고 지금껏 못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달리 계획하셨던 일들 연말까지 쭉 밀고 완성해 나가셨으면 하는
굳은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뉴스를 읽어주는 남자 태평 꿀성대 박어사였습니다.